안녕하세요. 세아 글로벌 시스템 대표이사 홍예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누구든지 전기는 꼭 필요한 거고, 전기가 세월이 변하면서 전기 사용량은 증가되고 있고요. 전기는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를 많이 주지만, 뒤쪽에 전기가 또 굉장히 또 위험한 게 있고, 전기로 인해서 감전사고나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전기를 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을까? 연구 끝에 저희 세아에서 개발한 감전 119 전기 안전 지킴이가 탄생했습니다. 이제는 이 전기 감전 119 하나로 언제 어디선지 전기를 안전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지국의 천사가 되고 싶고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저희 세아 글로벌 시스템에서 이게 명분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전 119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콘센트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원이 들어온 상태였고요. 전구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불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에 주차 차단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불 들어오는 전구를 물속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차단기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 주차 차단기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희 제품 전기 안전 지킴이를 통해서 똑같은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콘센트를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 여기에 다시 전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똑같이 전구도 물속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차단기는 떨어지지 않고 주차 차단기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콘센트도 통째로 물속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차단기도 떨어지지 않고 주차 차단기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방이나 욕실에서 물이 튄 상황을 가정해 전열기구를 연결한 멀티탭에 물을 뿌렸습니다. 곧바로 이상한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고, 소리와 연기는 점점 커지더니 결국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헤어 드라이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콘센트에 불이 있는 상태에 헤어 드라이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드라이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충전하고 있는 상태의 핸드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금붕어도 한번 물속에 넣어보겠습니다. 금붕어도 아주 물속에서 잘 움직이고 있고, 제 손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화재는 모두 4만 2천여 건. 이 가운데 전기 문제로 시작된 불이 22.4%로 우주의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저희 감전 119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진짜 물속에 있는데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럼 지금 직접 현장에서 정말 이 기계가 정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일반 콘센트입니다. 방수 콘센트는 절대 아니고요. 일반 콘센트를 저희 감전 119 쪽에서 나오는 플러그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된 콘센트에 전구를 연결하고 지금 전구가 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자, 불 들어온 상태에 이 전구를 물 속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네, 물속에서 전구도 불이 들어온 상태고, 자, 이번에는 콘센트까지 물속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콘센트까지 물속에 넣어보고, 자, 박사님 손도 한번 넣어보세요. 자, 전혀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가정집에서 가장 걱정되는 거는 사실 드라이기 쓸 때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드라이기 사용할 때 만약에 콘센트에 모르고 물 들어가 있는 상태에 요거 꼽는 것도 모르고 물 떨어져 있는 상태에 이렇게 꼽을 경우에는 저희 제품 없을 때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물 있는 콘센트에 다시 한번 꽂겠습니다. 자, 꽂고 물 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자, 드라이기가 작동할까요? 한번 봐드릴게요. 아주 바람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화재 사고는 보통은 콘센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콘센트에 먼지가 끼어 있는 상태에 습기가 차든가 물이 떨어지면 바로 아크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어떤 회사에 땡땡 회사에 화재가 발생한 그 원인도 이 콘센트에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저희 제품이라도 설치했으면 그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그래서 일단 그리고 또 하나 일단 전기 머타 한 번 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을게요. 꽂혀 있는 상태에 한번 넣어볼게요. 소리 들리시죠?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전기 머타도 물 속에서도 이제 괜찮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제품이 이렇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가정집이나 실내에서는 분전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두꺼비집에다가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가정집은 보통은 단상이 들어오고 있어요. 단상 경우에는 하나만 설치하면 되고요. 이제 상가 건물 경우에는 3상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 제품 3개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또 전기는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외에서도 전기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실외에서 사용할 때는 저의 이동형 감전 119로 사용하면 되고요. 사실 전기 사고가 가장 많이 당하는 분은 전기 기술자분들이 전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일반인은 뭐 전기가 고장나고 하면 전기 기술자분을 요청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감전 119는 꼭 필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로 언제 어디선지 다 쉽게 전기를 이제는 안전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이렇게 감전 119 하나로 분전함만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면 더 이상 이제 끔찍한 감전 사고나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어떤 원리로 이렇게 가능할까? 사실 전기를 오래 하신 분들도 이 제품을 보더니 안 믿어요. 자기가 20년, 30년을 공부를 해왔는데 어떻게 전기가 물 속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고 감전이 안 될 수 있을까? 세상 이거 가능할까?
이게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08년도부터 연구해왔고 전 세계 최초로 만든 이제 특허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 저희도 전기의 박사님 계세요. 어떤 원리로 해서 이 제품을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네, 박사님 한번 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윤재 이사입니다. 저희 그 감전 119에 들어가 있는 그 제품에는 세계 유일 특허 기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전기가 물 만나면 감전돼서 감전 사고나 전기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기본 상식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 이 순간부터는 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품이 물이나 이런 취약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뭐 에디슨 이후로 최고의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클로즈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요거는 이제 테스트 키트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 테스트기는 두 가지인데 이쪽 왼쪽은 기존의 일반적인 전기를 사용하는 쪽입니다. 여기다가 저희 저 불 들어오는 거를 꽂으면 그냥 바로 차단기가 트립이 됩니다. 차단기가 이제 떨어진다고 하죠. 우리 옛날 말로 이제 두꺼비집 떨어졌다 뭐 그런 것처럼 두꺼비집 같은 얘는 구리선을 썼는데 이제 구리선이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여기에 저희 특허 기술이 반영된 요거 이제 ECSPD라는 요 장치가 있습니다. 요거를 기존 환경에서 그냥 추가로 애드만 하면 됩니다. 분전반이나 배전반 안에. 그럼 우리가 이제 개인 가정에서는 집집마다 요거 하나만 모듈만 들어가면 그 밑에 뭐 세탁기, 뭐 냉장고 우리가 쓰는 굉장히 많은 전자 기기들이 있잖아요. 뭐 하물며 요즘에는 뭐 개인들이 뭐 방송 장비도 막 구축하고 막 그런데 그럴 때 막 노이즈 튀는 현상, 찌지직거리는 현상. 그다음에 냉장고 만졌을 때 막 감전 현상. 뭐 음식물 쓰레기 아니면은 그 뭐랄죠? 그 인덕션인가? 전기 사용하는 이런 전기 기기들에 대한 감전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데 어떤 원리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는 기존의 전기에서는 누설이 생긴다. 그러면 접지로 우리가 이제 흔히 접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전에는 접지를 없이 그냥 라이브 쪽 선만 두 가닥만 써가지고 전기 공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접지가 의무화됐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누설이 생겼을 때 차단기를 트립시키고 전류를 땅속으로 보냈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 기술은 이 부하에서 생기는 누설 전류를 우선 끊어요. 차폐하고 흡수하고 감쇄를 시키는 특허 기술인데 누설 전류를 버려버리는 땅속으로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 특허 기술 제품이 다 포집을 합니다. 포집을 해서 어떻게 하냐? 다시 전기력선으로 보내요. 일종의 전자기를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뭐 흔히들 이제 전기 하시는 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어떤 분은 없다.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돼지코 두 개 중에 하나는 살아 있고요. 이제 라이브라고 하고 하나는 중성선이라고 해서 뉴트럴이라고 말하는데 한쪽은 전기가 220V가 들어오고 한쪽은 220V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가면서 전기가 전자기기 쪽에서 누설이 생기면 차단기는 그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똑같은 220이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되는데 누설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20mA가 20V가 나갔다. 그러면 200밖에 안 남잖아요. 220V에서. 그러면 차단기는 그냥 트립됩니다. 그러나 그 편차를 제로화시키고 실제로 우리가 전기를 쓰는 모든 누설 전류를 다 포집을 시켜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특허 기술은 감전 사고 예방, 화재 예방은 물론이거니와 에너지까지도 절감을 시켜줘요. 요즘에 이제 뭐 환경 에너지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거에서 에너지 효율도 가져오고 근데 이건 이제 개인 가정에는 그게 미비할 겁니다. 그러나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이나 이런 큰 공장이나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어치 전기가 나가요. 근데 이 뭐 반도체 설비라든가 이런 팩토리에서 전기를 쓰는데 누설량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어떻게 하냐, ELB라는 이 누전차 단계를 안 써요. MCCB로 대체를 하면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누설할 때 차단계 트립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이제 화재가 나고 과부하가 생기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저희 제품이 들어오면서 ELB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돼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뭐 우리가 공장이든 뭐 개인 가정이든 아주 안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가 전기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는 건데,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도 절감시키고 누설되는 전류도 다 포집을 시키는 특허 기술을 한 8년 10년에 걸쳐서 개발을 해서 이제 제품화까지 됐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제품화해서 이동식을 쓰든 아니면 분전반이나 아니면 이제 신규로 건축을 하는 데가 있어요. 뭐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그런 데는 가가호호 저희 제품을 넣을 수 있는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누구한테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누구나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잖아요. 저희 이제 안전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필수적으로 뭐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이거를 아 그래 이거 안전 제품이니까 좀 꼭 좀 넣어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세상 만들어야 돼. 근데 뭐 그냥 위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런 어떤 설계 기반서부터 시작해서 그래 이제 누구나 다 안전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그 기술을 응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전기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더 자세한 것은 뭐 이메일이나 뭐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너무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좋은 제품이 또 개발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도 뭘까요? 마케팅이죠. 이것도 어떻게 내가 이 좋은 제품을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 중요하잖아요. 좋은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마케팅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되고 다이아몬드가 될지 돌이 될지 그거는 누구야? 우리 사람의 할 몫이잖아. 이 좋은 제품을 어떻게 또 다이아몬드를 또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또 우리 제주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UBT 회사. 저 이 좋은 제품을 정말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UBT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UBT 대표이사 최원용입니다. 조금 전 우리 세아글로벌의 홍 대표님과 박윤재 박사님의 설명, 기술적인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자,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다 사용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홍보에 대한 미비와 그 다음에 적용하고자 하는 접목에 대한 이런 인식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암만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 와 닿아야 그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제품을 본 순간 must have다.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 우리가 모든 특허 제품이든 모든 제품이 나오지만은 good to have래요. 그냥 좋네. 좋은 거 갖고 있네. 근데 지금도 이 제품에 대한 성능들을 보면은 그냥 good to have예요.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이 제품을 활성화되고 반드시 필요한 must have, 필요한 것들을 갖기 위해서 저는 이 제품을 마케팅에 접목시켜오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8회 사단법인 전기 엑스포 행사지만 이 전기 제품하고 전기 자동차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사용하시고 차를 사면은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비가 오거나 천둥 치거나 번개 칠 때는 충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언제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꼭 집에서만 할 수도 없고 차 타고 다니다가 언제 어디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충전을 해놓은 순간 감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조회사는 그런 설명서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를 사면 옛날에는 타이어, 뭐 스페어 타이어, 몽키 줬지만 요즘은 전기 자동차를 사면은 전기 충전기를 줍니다. 가정용 충전기를 주는데 그 충전기의 효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통 8시간, 10시간이 걸립니다. 충전하는데 그러다면은 집에서 아파트나 개인주택에서 설치하는데 충전하는데 그 정도로 저녁에 하면 되지만은 이 공동 아파트 생활에서는 내 전용
충전기와 콘센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전하는데 지금 많이 그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발전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플랫폼,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 뭐 관공서, 도청, 시청 뭐 이런 데서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그거는 20분, 40분 충전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의 장단점이 뭐냐면은 비가 올 때는 충전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활용도가 아직 그 보급이 안 돼서 내연기관을 쓰고 있지만은 특히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의 메카로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제품을 전기자동차의 충전기의 플랫폼이든 그다음에 가정적인 뭐야 이동형 충전기에 접목을 시켜야만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엑스포 제8회 전기 출품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제품 자체는 뭐 미비하고 큰 하드웨어적인 건 없지만은 이 안에 있는 기술은 저는 마스터 해브를 갖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진짜 우리 제주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술을 확산하고 보급하고자 아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지만은 이제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전기 오토바이나 전기 자동차는 전기를 꽂아놓고 어느 정도의 이거를 콘센트를 빼지 않으면은 터져버려요. 그럼 터지는 순간 밤새도록 그 지켜서 볼 수도 없고 그게 화재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기 오토바이 전기 자동차도 어느 정도 되면은 차단하는 기술이 있다 하지만은 이 차폐 장치 우리 감전 119는 어느 정도 차단이 되면은 전기가 차단이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의 그 보급 확산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 인식하에 이번에 출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단법인 전기 엑스포가 더욱더 이제 무궁한 발전과 그다음에 이런 계기를 계속 자리를 마련해 준 그런 그 고마움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범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모든 국민들 정말 우리 또 2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좋은 제품을 정말 모든 사람을 다시 눈을 떠서 한번 봐줬으면 좋겠고요. 모든 국민들이 이 제품을 꼭 다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는 꼭 우리가 필요한 거고 하지만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면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게 가장 또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그 위험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제품을 모든 국민들을 다 사용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